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나라가 있다면 이구동성으로 이스라엘이나 유태인들의 삶을 축복된 삶, 축복된 나라라 말들 하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처럼 축복을 받았는가? 이스라엘을 지켰던 원동력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태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켰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안식일 주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켰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 민족을 지켜주셨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일 주일을 그토록 목숨 걸고 지켰던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잘 압니다. 십계명 속에서 제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 보다 더 중요한 계명 5계명이 있는데 그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합니다. 구약에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돌로 쳐 죽이리라. 살인을 명하면서까지 부모 공경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살인하지 말라보다 더 앞선 계명이 있다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계명보다 더 앞선 계명 4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태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일도 하지 말라 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들은 안식일에는 항상 힘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이 이 일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고 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에 일에 대한 그 개념, 일이 어떤 것인지 생각하다가 이렇게까지 그들은 생각합니다. 무엇이 일인가? 그래서 여러분이 인그루드 하스피럴에 가면은 그 병원 안에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그 엘리베이터 안에 다바스 엘리베이터라고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안식일에 그 엘리베이터를 켰는데 버튼을 눌리게 되면 그것이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버튼을 눌리지 않냐고 누군가가 버튼을 눌리면 거기에 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은 안식일의 일의 정의를 한 예를 든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도 산상수훈에 누가 오른쪽 밤을 때리거든 왼쪽 밤을 때리고 누가 겉옷을 깔, 속옷을 깔라고 하는 자들에게는 겉옷도 주고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까지 가라 하는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오리까지 걷는 것,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2km를 걷는 것, 그것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오리를 넘어서게 되면 그들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유태인의 해당이 있는 곳에서 그들은 오리를 넘지 않냐도록 2km를 넘지 않냐도록 그들은 모든 집들을 해당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안식일에 되면 이 유태인들이 검정 옷을 입고 모자를 쓰고 걸어가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정통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걸어가되 어디까지 걸어가면 오리까지 걸어갑니다. 그래서 2km 반경 안에 차를 타지 않냐고 걸어가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처럼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이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많이 지쳐 있습니다. 힘듭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burnout 되어 정말 죽고 싶은 그런 순간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우리에게는 힘을 갖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안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항상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일 속에 묻혀 살고 있다 보니까 지쳐버렸던 겁니다. 또 정말 힘들어서 주저앉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주셨던 겁니다. 이 안식일을 성경에는 두 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을 때에 그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던 그 하나님은 왜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6일 동안 하시고 제7일을 쉬셨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창조의 원리대로 6일 동안 일하고 제7일에는 쉴 것을 명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의 원리상 우리는 6일 일하고 하루를 쉬게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쉬어야 합니다. 안식해야 됩니다. 그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또 하나는 이 모세가 이 십계명을 가지고 나오다가 백성들이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그 모습 속에서 모세는 자기가 들고 있었던 그 십계명을 던져버리고 깨뜨려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산으로 올라가 시내산에서 두 번째 계명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돌비를 받았던 그 기록이 신명기 5장에 나옵니다. 신명기 5장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던 이 말씀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너희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을 기억하며 그들을 구원해 내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 이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두 가지의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6일 동안은 일하고 제7일 안식일에는 쉴 것을 명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안식일을 맞이할 때마다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셨던, 나를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던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이 안식일에는 나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안식일을 보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지쳐 있습니까? 힘들어 있습니까? 주저앉고 싶습니까? 심지어는 이 엘리야 선지자마저도 내가 죽고 싶을 정도 하나님 내 생명을 취하여 버리시옵소서 나는 지쳐 있습니다 라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는 모습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6일 동안 일하고 7일에는 쉬어야 되는데 일 때문에 너무 지쳐서 내가 쓰러져 버려 있는 모습들을 알아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해 주시고 나를 죄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죄 가운데로 세상 가운데로 살게 되면 우리는 지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적으로도 지칠 수밖에 없고 영적으로 지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십계명, 사계명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엘리야 선지자도 이 18장에 보면은 이 갈멜산에서 850년 아세라 신을 섬기고 또 바알 신을 섬겼던 그들과 어떤 신이 참신인가를 알게 하는 그 역사적인 믿음의 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850년 거짓 선지자와 이 엘리야 선지자의 대결 속에서 엘리야는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850명의 모든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이 얘기를 들었던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나는 엘리야를 죽이지 아니하고서는 먹지 아니하겠다라고 다짐하며 엘리야를 군대를 풀어서 쫓게 됩니다. 엘리야는 도망가게 됩니다. 도망가면서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 쉼을 가지면서 그는 지쳐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더 이상 도망갈 힘조차도 없습니다.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엘리야의 영적 지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도 육적인 지침 속에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영적인 지침 속에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쳐있는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그를 회복시켜 주셨는지 오늘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일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 얘기는 나를 죽여달라 내 생명을 거두어달라 고백합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그리고 6절 말씀 본즉 머리밭에 머리밑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기에 영적으로 지쳐있는 자 육적으로 지쳐있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회복의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먹는 것입니다. 지치셨습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쳐 있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엘리야에게 주셨던 것은 물과 떡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생활 속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면 이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내가 죽고 싶습니다 라는 그와 같은 넋두리가 우리의 입술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넣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먹으시기 바랍니다. 또 주변에 정말 지쳐있는 영혼들을 바라보시면 데리고 나가서 음식을 맛있는 음식을 사주시기 바랍니다. 이 음식, 이 육적인 이 음식이 우리의 몸을 회복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주었던 것이 떡과 물이었습니다. 또 하나 이 엘리야가 이 떡과 물을 마시고 난 다음 무엇하였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다시 누웠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을 잔다는 것도 우리의 지쳐있는 영과 육을 회복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도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 잠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육적으로 지쳐있습니까? 영적으로 지쳐있습니까? 첫째는 잘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잠을 충분히 주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회복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육적으로 영적으로 지쳐
지체 있는 우리들에게 물과 떡을 주시고 또 다시금 잠을 잘 수 있는 그에게 7절 말씀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얻지하여 40주 40년이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마땅히 가야 할 그곳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육적인 힘을 또 육적인 다시 새 힘을 허락하여 호렙산까지 달려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세벨이 군대를 이끌고 이 엘리야를 죽이려 찾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엘리야는 호렙산에 가면은 내가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그곳에 가기 전 이 로뎀나무 아래서 지쳐 쓰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이버데이 롱위켄드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나간 2018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달려왔는지 돌아보면서 내가 많이 육적으로 지쳐있으면 영적으로 지쳐있으면 내가 회복할 수 있는 하나의 터닝포인트가 이번 롱위켄드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잘 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들을 준비하시고 또 먹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음식을 할 형편이 되지 못한다면 좌우 옆 사람들이 또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잘 대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먹으면 힘이 납니다. 그리고 잘 주무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엘리야가 이처럼 죽고 싶었지만 먹이고 마시고 잠을 자게 하셨던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먹고 마시고 새 힘을 얻고 일어나고 뛰어가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에게 주셨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힘을 주고 떡과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다시금 그 사명자의 길을 걷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9절 말씀에 이렇게 엘리야를 찾습니다. 9절 말씀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여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엘리야는 이제 로뎀나무 아래에서 먹고 마셨더니 힘이 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가 하였던 일이 굴 속에서 숨어 있습니다. 이세벨의 군대가 나를 찾지 못하도록 숨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네가 왜 여기에 있느냐 라고 말하니까 10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군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힘을 줬더니 마시고 먹고 잠을 재워주었더니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 굴 속으로 숨어 들어가 자기의 생명을 이세벨에게 들키지 아니하도록 숨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나만 남았으니 그들이 내 생명까지도 취하니 내가 이 굴 속에 숨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고백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굴 속에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큰 태풍을 주십니다.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 여호와께 계시지 아니하시며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큰 태풍 속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 속에서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 거기에 밑줄을 꼭 좀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미한 소리,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 선지자 죽고 싶도록 지쳐있는 그 신령에게 물과 떡과 잠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주셨던 겁니다. 그 세미한 음성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처럼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자우의 어떤 날선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오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은 엘리야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엘리야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은 엘리야가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던 겁니다. 이 레이버 롱 위켄드를 맞이하면서 지쳐있다면 영적으로든 육적으로 지쳐있다면 정말 떡과 물을 먹여주셨던 하나님의 그 손길을 생각하면서 먼저든 여러분의 육이 회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즉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이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됩니다. 이 말씀이 다시 우리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우위켄드 레이버데이를 맞이해서 여러분의 육뿐만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여러분의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해서 정말 2018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내게 주신 사명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저희들의 신령이 되어지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장로님의 기도처럼 정말 이제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내가 말씀 안에서 세임을 얻고 다시금 잃어버렸던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지금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착하고 충성된 자가 이끌음을 받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주님 앞에 정말 잘 쉬기를 바라고 회복하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켰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때에 우리는 참 힘을 얻을 수 있고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참 행복함을 누릴 수 있음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처럼 죽고 싶은 순간순간이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물과 떡을 주시고 우리에게 육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다시금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의 영을 회복시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세상에 온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지쳤습니까? 힘들어 있습니까? 주저앉아 있습니까? 하나님 육을 회복시켜 주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영을 회복시켜 주셔서 말씀 속에서 다시금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진리가 무엇임을 깨달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하신 그 말씀 전체에서 내 마음이 자유로운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9월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려 내 길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도 살고 내 가정도 살고 내 이웃도 살고 우리의 교회도 살고 내 주변이 사는 복된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